자, 그래서 보자. 알겠습니다. 이해칠,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 얍삽한 여우가 하나 나오죠? 여기 현명한 여우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책을 다 읽어봤더니 하나도 현명한 게 아니고 되게 얍삽한 나쁜 녀석인 것 같아. 자, 어쨌든 현명한 여우 뭐라고 하면 되죠? 응? 오케이. 자, 이 클래스 카드는 이걸로 공부하면 듣고 따라서 말할 수 있고요. 스펠링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서 따라 말하기 했나요? 잘안 들려? 아, 엉뚱한 공부했습니까? 자, 항상 수업 끝나고 가기 전에 오늘 내가 몇 토를 했다라는 거 꼭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Clever Fox입니다. Clever Fox. Clever Fox. 뭐라고요? Clever Fox. Clever Fox. 그래서 Clever 틀리셨죠? Clever. 책의 제목입니다. Clever의 뜻이 뭐겠어요? 현명한. 현명한.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이게 어떤 시예요? 어떤 여우? 클레버한 박스. 됐습니까?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동사랑 합쳐서 The fox is clever.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여우는? 그 여우는 현명해.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 앞에 am, is, are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변합니다. 현명하다가 됐죠.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여우, 현명한 여우. 그 다음에 비동사랑 합쳐서 하다시처럼 현명하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너 졸려 보여. 너 졸리니?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Tired 아닌데. Sleepy. 그렇죠. You look sleep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그렇죠. Are you sleepy?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흔히 학생들이 tired하고 sleepy의 뜻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피곤하면 물론 졸릴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수면제를 먹고 졸릴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수면제 먹고 졸린 건 피곤해서 졸리는 건 아니죠. 조금 달라요. tired하고 sleepy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게 있으니까요. 자, 이 표현 계속 앞으로 나올 건데요. 꼭 알아둬야 될게 뭐냐. 먼저 look의 뜻이 보다, 보이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무슨 시라고 했냐? 하다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졸린이 왔으니까 you look sleepy 해서는 넌 졸려 보여. 너는 그 다음에 뭐 너는 졸린이라고 묻고 싶으니까 sleepy. sleepy 뜻이 뭐니까? 졸린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얘기해줬냐 하면은 너는 졸려 보인다. 그럼 내가 졸려 보이니? 라고 물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내가 졸려 보이니?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이거라 했어요. 내가 졸려 보이나요? Do I look sleepy? Do I look sleepy? 그러니까 자, 여기에 없던 두가 어디서 튀어나왔냐. 아까 전에 룩이 하다시라고 했죠? 네.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다 네. 묻는 말을 만들거나 또는 뭐 너는 졸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또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넌 졸려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leepy. 그렇죠. don't는 두하고 not이 합쳐진 거죠. 이 두가 그렇다면 어디서 온 거냐? 이 속에 숨어있다가 not을 마중하기 위해서 not을 안내하기 위해서 두가 나와서 비동사랑 그러니까 문장이 달라요. 비동사하고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보면 이거는 넌 졸린이고 나는 졸린다는 I am sleepy 하면 되겠고 난 졸리지 않다는 자 여기다가 don't를 쓰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다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하다시가 있습니다. 하다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가 나와서 물음표를 붙인다든지 두가 나와서 not과 합쳐서 아니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나는 졸려 뭐 이렇게 뭐 일단 다른 것들 다 일단 지우고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졸려? Yes, I am sleepy 이렇게 되는 거죠. Yes, I am sleepy. 그래서 이 문장도 비동사, 이 문장도 비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말로 가보겠습니다.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렇죠.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슬픈.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뜻은 다르지만, sleepy하고 뜻은 다르지만 시는 똑같아. 어떤 슬픈, 어떤 졸린.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clever fox가 아니고 만약에 sleepy fox 했으면 어떤 여우, 졸린 여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sad가 들어가면 어떤 여우, 슬픈 여우, 어떤 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자, 슬프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고 난 배가 고파. No, I am not. I am hungry. 그렇죠. No, I am not. I'm hungry. No, I am not. I am hungry. 여기에는 I am not sad가 생각했습니다. I am not sad. 슬픈 건 아니고 어떻다? 배고프다. hungry 똑같이 또 어떤 시입니다. 만약에 clever fox가 아니고 hungry fox 했으면 hungry fox는 무슨 뜻? 그렇죠? 배고픈 여우가 되는 거죠.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 뭐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Oh no. Help me, help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조금 다른데요. Help의 뜻이 뭐죠? 돕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를 보고는 하다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뭐 보고 할 수 있어? 여기 마침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뭐 보고 할 수 있어? 요거 보고 할 수 있어. 문장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로 표시합니다. 한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탁할 때 쓰는 문장이고, 아마 혜민이는 명령문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open the book. 이건 무슨 뜻이에요? open the book. 책을 열다. 그렇지, 책을 펼치세요 이 뜻이죠. 부탁하는 거죠.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뭐 close the window. 이거 뭐예요? 창문을 닫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open, close, help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하다시입니다. 열다, 닫다, 돕다. 뭔가 부탁할 때 문장을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복해지세요라고 부탁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해피는 하다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동사 붙여서 피동 붙여서 그래서 행복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피곤하니라는 어떤 시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es, I am tired. 그렇죠. Yes, I am tired.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둘이 합쳐서 피곤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하하하. You look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Are you sad? 아까 전에 이렇게 누가 물어봤는데 그때는 슬픈 게 아니고 배고프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대답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이제 슬퍼졌네요. Yes, I am sad. Help me, help. 그렇죠. 부탁하고 있죠. 하다시. Help me, help me. 그 다음에 Sorry, I am busy.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제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거절할 때 Sorry 해놓고 무조건 거절하면 안 되니까 거절하는 이유. I'm busy. busy의 뜻은 뻔합니다. 그렇죠. busy fox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죠 또. 계속해서 어떤 시, 이 글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를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그렇죠. look 뒤에 어떤 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어때 보인다 라고 했고요. Are you hungry? 이제 지금쯤이면 배는 안 고프네요. No, I'm not hungry. No, I'm not 하면 되겠죠. 다음 Help me, help me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orry, I am busy. 그래서 또 거절하는 표현이죠. Sorry, I'm busy. 뭐 혜민이한테
뭐 서희가 뭐 let's play together 이랬는데 뭐 학원 가야 되면 sorry I'm busy 되겠죠.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You are foolish. I'm happy. 그렇죠. Foolish 도 어떤 시입니다. Foolish fox가 뭐야? Foolish fox. 멍청하냐. 그렇죠. 어떤 시입니다. 아, 오케이. 나쁜 놈. 사슴이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사슴 등을 밟고 올라가 놓고 아, 너는 바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조금씩 제들 오늘은 그러면 몇 호 하는 거야? 10, 아, 8호 하는 거구나. 엉뚱한 공부하지 마세요. 네.